내일로 여행 마지막 날. 잘 쉬었다 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빨리 좀 가보자고요. 저 청원교도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와봐요. 얼마나 설레는 곳이길래 일이 마음이 바쁘신 걸까요? 아 근데 그 불국사 가는 길이 이랬었나? 하도 오래전이니까 뭐 기억도 안 나고. 언제 마지막으로 불국사 마지막이라 봐야 언제겠어요 그거. 정말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같은데? 그 이후에 불국사 온 일이 없지. 그게 81년. 81년이요? 예. 거의 70년 만에. 예, 그렇죠. 예. 팀장님은 학창시절 때 어떤 학생이셨나요? 학창시절 때? 모범 학생이었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딘가 일탈이라도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학생이었지. 경주에서의 첫 여행지는 그때 그 시절 수학여행의 대명사 불국사입니다. 이거? 네 번째 이야기. 살면서 가장 젊은 날의 오늘. 여기야? 그렇지. 이 앞에서 사진들을 대부분 찍었지. 어디든지 가더라도 진짜 비슷한 사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사진. 선생님 가운데 딱 앉혀놓고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던 불국사 청운교. 각기 다른 저마다의 추억이 꽃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수학여행 오시면은 다른 학교 친구들도 다른 학교에서도 와가지고 왁자지껄을 보통 철이 비슷하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남고여고 그렇죠. 이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수학여행 가서도 약간 남고 학생들은 여고 학생들 오면 되게 좋아하고 여고 학생들은 남고 학생들 만나면 그랬겠지. 되게... 나는 뭐 그때는 뭐 신경도 안 썼지만 애들이 그랬겠지. 야 너 미팅할래? 이런 얘기도 있었지 나한테. 어, 하셨나요? 안 했지. 그것도 후회된다니까. 그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를 그렇게 그랬는지. 숙기도 없고 살고. 아이고. 옛 이야기를 듣다 보니 팀장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팀장님, 수학여행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추억이 또 있을까요? 그때 이제 애들끼리 노래 부르는 그런 그 일종의 좀 가요제 같은 거를 반 단위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알지 이름을 알지도 모르겠어요. 그 변진섭 노래 작곡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이구 어이구. 네. 그 지근식이라고. 알아요. 지근식. 진짜 모르시나요? 지근식이 그 저기 저 변진섭 새들처럼이니 뭐 너에게로 또다시니 막 이런 거. 세월 묻은 갑석으로 촘촘히 세워진 탑처럼 추억 속 가려진 흐릿한 기억 조각을 조금씩 맞춰봅니다. 지근식이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을게. 네, 저하고. 야, 근식이가 그때 지가 작곡한 노래를 딱 불렀었지. 딴 애들 노래 부르는 거 딱 이거 다 쳐줬고 밤에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서 막 춤을 추는데 와, 근식이가 갑자기 촥 튀어나와가지고 춤을 추는데 이거는 완전 황새야, 황새. 춤을 추는데 와, 진짜 현란하게 막 이러면서 음악아. 잠자던 추억이 깨어나 이내 춤으로 번집니다. 보다 또렷해진 30여 년 전의 기억과 오늘 새로 그리게 된 추억을 품고 황리단길의 한복 대여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살면서 가장 젊은 나이인 오늘을 추억으로 남겨보자는 PD의 추천에 냉큼 달려왔는데요. 선비 옷은 어떤 겁니까, 그냥? 선비 옷은 그냥 일반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네, 화려하지 않게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귀향원 선비 스타일 같은 거 없나? 귀향원 선비 스타일은 지금 이거 하늘색 이거 괜찮고요. 뭐 재밌게 하시려고 하면은 뭐 이런 거. 이런 거 내시 뭐 이런 거. 내시구나.
아,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 삿도로 도와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옛날과는 굉장히 달라진 경주 여행법. 요즘엔 참 별의별 게 다 있구나 생각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시도해보는 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멋진 삿도나리로 변신한 팀장님. 삿도나리. 청송대 앞에 갓 고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 그 남대문 앞에 계신 분들 느낌도 나고. 삿도복장으로 다닐 생각을 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그냥 한번 입어보면 됐지. 이제 그만 옷 다니지 말고. 옷도 젖을 텐데. 우산 있어요. 여기 제가 투명으로 하나 사왔어요. 잘 보이게. 아니 저기 아, 나 참 부채로 가리듯이 우산으로 좀 이렇게 가리려고 그랬더니 뭘 투명한 걸로 이렇게. 예쁘시길 잘하셨다. 아니요. 아, 하긴 뭐 현대인들은 남들에게 신경을 안 쓰니까. 팀장님, 힘들 때 웃으면 인류, 즐기면 더 인류라는 말도 있잖아요. 위험하게 차도에 그렇게 서 있지 마시게. 이쪽으로 오시게. 차도에서 촬영하는 PD를 걱정하며 드디어 이 상황을 즐기기 시작하신 팀장님. 역시 그는 인류입니다. 그래도 뭐 좋네. 차근 가면 좋네. 삿도 복장에 적응할 때쯤 도착한 흑백 사진관. 이렇게 차려입었는데 사진을 안 찍는 건 반칙이겠죠? 사진 찍기에 앞서 꽃단장하는 팀장님. 오늘 얼굴하기 그래서 하하하 많이 웃어야 예쁘겠죠? 이빨 보이게 웃어야 진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이렇게 한번 살짝 잡아볼까요? 사진 작가의 주문에 따라 각도를 바꿔가며 흑백 사진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짜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래서 안경 이렇게 한번. 이제 낯뜨거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이고, 이걸 보면은 집사람이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 정말 고생 많네. 행복했던 기억만큼 고생했던 기억도 추억으로 오래 남으니 더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톤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아니, 우리가 이 삿도에 맞추려면 다 속옷이 찍었지 뭘. 어떻게 해, 어떻게 물은 걸 그랬어. 그건 뭔? 아이고. 야, 빨리 뒤로. 네. 아니 무슨 얘기야? 빨리 뒤로. 아이 뭐야? 수고하셨어요. 내가 선택하라고요? 이거를? 아이고 못 살아 뭐를 할까. 그 무엇보다 신중하게 사진을 골라봅니다. 위험이 안 느껴져. 아, 이러고 찍었어. 잘 좀 찍지. 잘 좀 하고 찍지.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았던 내일로 여행. 여행 와서 처음으로 참 많은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고 오랜 기간 그를 괴롭혔던 물 공포증과의 정면 대결까지. 아니요? 저 누굽니까? 저 옛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감독 있잖아요. 퍼거슨 감독.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 SNS는 인생의 낭비다. 비록 인생의 낭비일지라도 가장 젊은 오늘날을 기록하고 훗날 사진을 보며 이땐 정말 청춘이었지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낭비가 아닌 낭만이 아닐까요? 또 이런 경험도 또 해보니 썩 나쁘지는 않네요. 좋네요. 다시 못 올 순간. 맞아. 이런 순간이 어떻게 또 와. 어린 밤트너치도 없지. 다시 못 올 순간.
이번 네일로 여행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일로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직접 여행을 떠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일로 연령이 처음 이게 없어진 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좀 약간 뜨는 게 있었어요, 마음이. 왜냐하면은 사실은 장년층, 뭐 저희 같은 사람들 60쯤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일선에서 나와가지고서 직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직장을 얻든지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든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여행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또 힐링의 시간도 갖고 그런 장년층들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그랬나요, 그게? 아니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왜 부산과 경주를 선택했나요? 저 부산을 그동안에도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뭐 여행다운 여행을 한 것도 아니고 손만 담갔다 빼고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한번 좀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이렇게 착 다 왔던 그 50년대 그 분위기를 한번 좀 느껴보고 싶었고 그래서 10만 원 이상 돈을 들이면서 그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라면은 그 가까운 데만 가면 좀 손해보는 느낌도 있잖아요. 멀리 한번 가봐야지. KTX 타면 휙 하면은 부산 경주까지 오는데. 만약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20대로 돌아간다면 학처럼 고고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걸 많이 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좀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나? 참 누구든지 그렇죠. 살아와가지고서 이렇게 또 뒤돌아보면 항상 후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처음엔 그저 잃어버린 청춘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청춘은 만들어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옛 것과 요즘 것의 조화를 아름답게 볼 줄 알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며 날 설레게 하는 것을 영원히 품고 산다면 세월이 젊음은 훔쳐가도 청춘은 훔쳐갈 수 없을 겁니다. 하여 이 여행을 이렇게 정의 내려봅니다. 58세의 청춘 찾기 프로젝트가 아닌 청춘 만들기 프로젝트라고요.